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그 새로운 두 번째 DI 스터디인 EDX의 Analyzing and Visualizing Data with Power BI, DAT 207X 이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진도는 코스 0번과 1번인데요. 그 전에 전체 설명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파워 BI 그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보면은 좀더 한글로 알기 쉬운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이 집약된 첫 번째 일장의 데스크탑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스 여기에 랩을 한번 따라해 보는 걸로 해서 오늘 진행하면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안쪽으로 전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파워 BI 이 사이트 처음에 내용 보시면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내용은 홈을 가보시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전체 분량은 일주일에 2에서 4시간을 투자하면 6주에 할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그 강좌마다 이 퀴즈와 그 랩이 끝나면 랩에도 퀴즈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풀으셔가지고 전체 스코어가 70점 이상이 되면은 이 서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티를. 근데 시작할 때에 OD 코스로 하셨으면은 뭐 그냥 무료로 하시는 거고요. 다 끝난 다음에 70% 이상 득점을 했고 내가 서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밑쪽에 서티피케이트를 업그레이드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본인 인증하고 본인 인증은 자기 얼굴 사진하고 신분증을 같이 찍어서 보내야 돼요. 나중에 하실 분들은. 그리고 비용을 뭐한 5만 원 정도? 49불일 겁니다. 이것도. 그걸 내시면은 서티가 나올 수 있게 돼 있고요. 이게 항상 할수 있는 거 아니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코스의 종료 일자가 4월 1일로 돼 있죠. 그리고 4월 1일 전에 끝내고 4월 1일까지 업그레이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쪽에. 그게 넘어가면은 업그레이드 신청이 안 됩니다. 근데 뭐 굳이 돈 내고 이거를 딸 필요가 있느냐? 뭐안딸 수도 괜찮습니다. 저는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앞에 이제 0번 과정이 전체 소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쪽 소개보다 여기에 powerbi.com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은 이 powerbi에 전체가 잘 정리된 한글 사이트가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영문이겠죠. 근데 영어로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를 KOKR 부분을 ENUS로 바꾸시면은 영어로 잘 바뀌어서 나옵니다. 외국 분들은 영어로 보시면 되고요. 한국 사람들은 한글로 봐야죠. 자, 여기 메뉴가 위에 이렇게 있는데요. 다시 한글로 가서 죄송합니다. 꺼졌네요. 다시. 첫 번째 이제 여기 제품이 있는데 제품 보시면은 네 가지가 있죠. 파워 BI 지금 추격되신 파워 BI 서비스 처음 파워 BI는 보시면 얘는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설치할 필요 없고요. 클라우드에 가입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이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 클라우드니까 위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리얼타임 리포트도 지원을 합니다. 스트리밍 데이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파워 BI Q&A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자연어 비슷하게 쳤을 때의 그 결과가 가장 최적의 모양으로 나오는 그런 좀 최첨단 기능을 지원하고요. 단 한국어는 아직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쳐야 되는데 대신 영어로 하는데 컬러명 한글로 하면은
What is natural by 년, 뭐 이런 식으로 한글과 영어를 섞어서 영어 문법으로 질의를 하면 나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 BI 자체가 어떤 기업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조직에다가 배포하거나 관리하는 권한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이거 싱글 오브트러스트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 조직이 단일한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할수 있는 것들이고, 뒤에 나오겠지만 모든 디바이스에 그 마켓에 가면은 파워 BI 앱이 있어요. 그래서 파워 BI 서비스에 등록을 하고 그쪽에 리포트 배포하면은 뭐 휴대폰이건 PC건 태블릿이건 내가 안드로이드 쓰건 윈도우 쓰건 그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기반 REST API 있죠. 그래서 파워 BI의 그좀 코딩을 좀 잘하시면은 그 기능 하나하나를 분해해가지고 본인의 사이트나 그런 컨텐츠를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웹에 계시라고 그래서 그 URL을 통으로 떠가지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내가 만든 리포트를 이제 어노니머스한테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얘기를 하네요. 자, 그렇고 두 번째, 이게 파워 BI 서비스, 두 번째가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 오늘 할 내용인데요. 파워 BI 데스크탑은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고요. 무료입니다. 100% 무료고, 사실 클라우드에 배포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분석을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개인용은. 근데 그 파워 BI 서비스, 앞쪽에 파워 BI 서비스는 이제 온라인에서 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뭔가 저작 기능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 파워 BI 데스크탑은 오늘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하겠지만 데이터 조작이나 소스 처리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파워 BI 서비스는 표준 비주얼만 대부분 제공하는 데 비해서 파워 BI 데스크탑에서는 커스텀하게 자기 비주얼을 만들어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건물 평면도나 특정 장비를 이렇게 배경으로 깔고 거기에 특정 모듈별로 뭔가 그래프를 띄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코딩을 좀 하시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는데 별 내용은 없고 일단 파워 BI 모바일 지금 얘기 드린 거죠. 각 마켓플레이스에 보면은 이렇게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다운받은 다음에 내가 파워 BI 위에 서비스에 가입한 로그인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은 이런 그 거의 유사한 룩앤필로 내가 배포한 어떤 분석 보고서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QR 코드를 지원을 해가지고 QR 코드를 뭐그 이미지를 떠가지고 어디 붙여놓고 모바일 들고 다니다가 딱 찍으면은 그 QR 코드의 원천이 되는 리포트가 모바일에 뜨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재고 관리나 아니면 특정 장비에 대한 어떤 이력을 본다든지 할때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어 놓고 QR코드 떠가지고 붙여놓고 가다가 딱 찍으면은 그 보고서가 나오고 이런 시나리오도 재밌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나중에 언제 소개할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파워 BI 인베디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거 비슷한데요. 여기 그냥 게시할 수도 있고 뭔가 코딩 해가지고 내용들을 고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REST API와 SDK가 있죠. 지금 되니까 뒤로 빠. 자, 둘러보기가 있는데 둘러보기를 보면은 우리 EDX의 내용과 유사하게 짤막짤막한 뭐 1, 2분짜리 비디오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잠들고 막 이제 잘 뜨죠 여기에 자잘 뜨고 밑에 다 마찬가지예요. 좀잘 되어 있는 자막들이 떠요 여기에 일본 자막들이죠. 이게 들어주면 좋은데 EDX도 그렇고 이쪽에 뒤에 보시면 이제 학습에 이 똑같은 EDX와 거의 공유한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여기도 뭐 찍어 보면은
자막이 또 똑같죠. EDX 있는 거하고. 그거 동일한 논이에요. 여기 자막은, 자막 설정을 한글로 할 수도 있는데, 자동 번역밖에 안 돼요, 여기. 그래서 한글로 하면은 번역이 아주 구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콘텐츠는 한글 번역으로 듣지 마시고 영어 자막으로 보시고, 아까 여기 둘러보기는 정제된 자막이 있으니까 여기서만 한글로 보세요. 뒤쪽에 한글 보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유튜브 자동 번역, 구글에서 번역하는 거거든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구글 디스하는 거 아닌데, 좀 안 좋으니까 이제 이거 보실 때는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가격. 아, 여기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 그 확대는 자세히 보시면은 그 화면에 확대할 수 있는 아이콘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한번 그 브라우저 화면 쪽에서 확대할 수 있는 것 이것저것 눌러보시면서 이동주님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기본적으로 로그인이 아니고 등록을 하면은 등록할 때는 반드시 그 자기 기업용 메일 계정이 있어야 돼요. 뒤에 끝나는 게. 이건 비즈니스용 이메일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한메일이나 아웃룩 KR 이메일은 등록이 안 돼요. 개인 메일로 판단을 해가지고. 회사 메일이나 학교 메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다음 메일은 또 기업 개인 메일로 인식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 메일을 가지고 예전 한메일 그걸로 테스트를 해서 하고 있는데, 등록하시면 되고, 기능이 차이가 보면 프로 버전은 월 110만 원이 아니고 11,000원이죠. 월 11,000원 한 프로 버전 쓸 수가 있고, 기능 차이는 거의 기본 기능들은 없고요. 단지 나중에 그 스트리밍 할 때에 용량 차이나 또는 리플래시, 데이터 리플래시를 세팅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료는 1단위밖에 안 되고, 프로는 시간 단위까지 가능하다. 이건 이제 파워비아이 웹 서비스 때 얘기고요. 데스크탑에서는 그냥 새로 고침 누르면 그때가 돼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모바일까지 해서 하려면은 서비스로 올려야 되고, 서비스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새로 고침이 무료 버전은 1단위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작업들 같은 부분들은 개인 쪽에서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냥 누구에게나 공유하는 거는 공유할 수 있어요, 보고서를. 그런데 프로 버전을 쓰면은 특히 이제 보안, 누구는 뭐만 봐, 무슨 부서는 자기 것만 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로우 레벨 시큐리티 같은 것들은 프로 버전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용량 얘기가 또 중요한데, 이게 파워 BI 데스크탑을 쓰면은 처음에 데이터를 커넥트 해가지고 로딩을 해요, 분석할 데이터를. 로딩을 하게 되면 그 백엔드에서는 이게 벌써 한 7, 8년 된 기술이죠. 그 버티팩 엔진이라고 해서 컬럼 기반의 인메모리 DB가 안에 저장이 돼 있어요. 압축해서 걔가 저장이 되거든요. 메모리 압축해서 올라가고 그 메모리 이미지가 파일로 떨어지는 그런 구조예요, 내부적으로는. 근데 그 압축된 메모리 이미지가 1GB까지만 업로드할 수 있어요, 클라우드에. 근데 프로는 그게 10GB까지 업로드가 돼요. 1GB 압축된 파일이 어느 정도 하면 한 컬럼 한 20여 개짜리의 그 테이블이 한 1000만 건쯤 올라가면 1GB예요. 텍스트. 실제 파일 크기보다 축대가 되는 거 네, 압축이 컬럼 기반으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컬럼이 캐릭터형이면 압축률이 좀 떨어지고요. 뉴메릭 타입이면 압축이 굉장히 많이 되니까 그 차이이기 때문에 뭐 섣불리 얘기하면 뭐한데, 그 과거에 지금 해보면은 한 600, 700뭐 이런 것들은 보통 1기가 안쪽으로 떨어져, 700만, 800만 건 이런 것들은. 그리고 오늘도 이제 한번 해볼 텐데, 오늘 샘플 데이터가 1000만 건이 넘어요. 이게 과연 얼마로 떨어질지 보자고요. 이 기가바이트 제한은 클라우드 쪽에 업로드할 수 있는 압축된 그 파일 사이즈 길이 보시, 큽니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이것도 네, 데스크탑 버전은 32비트와 64비트가 있는데, 32비트는 CPU 아키텍 32비트잖아요. 그러면은 메모리는 2GB까지밖에는 못 건드려요. 그래서 그게 넘어가면 안 되고, 64비트 버전을 설치하면은 그 노트북에 쓸수 있는 메모리만큼 쓸수 있어요. 그래서 64비트 버전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제가 64비트 버전 가지고 1억 건 넘는 데이터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인메모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자, 여기서 가격까지 살펴봤고, 제가 시간을 또 봐야 되는데, 벌써 17분이네요. 자, 솔루션은 뭐냐 하면은, 이제 참고할 수 있게, 여기에, 이건 다 뭐, 파이낸스, 마케팅, 세일즈, HR, IT 뭐 이런 것들이죠. 통상 ERP에서 얘기하는 업무 분야들인데, 이 각각의 분야별로, 여기에, 주제별로 해서, 샘플 보고서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소셜 분석이다 그러면 누르면은 샘플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파워비에 어떤 식으로 구성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좀 구리긴 한데 이게 지금 그 자동으로 우리 지역을 한글로 해가지고 천으로 쓴 건데 원래는 이제 천이니까 천이 뭐지 영어로? 사우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영어 표기인데 이것도 이제 로켓을 바꿔주면은 이렇게 한글로 이상하게 안 나와요. 여기 누르면은 파워비가 동작이 그렇죠. 크로스 필터링 돼가지고 내용들을 보여주는 크게 보려면 이렇게 크게 보고 작게 보고 특정 포인트 누르면은 그 포인트만 잡아주고 이런 것들 카드 바뀌고 그래서 뭐 크게 볼까요? 크게 한 적이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아까 임베디드 코드가 되는 거죠. 어노니머스한테 로그인하지 않았지만 배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이프레임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부분으로 잡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되게 쉽게 쉽게 이것저것 많이 할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템플릿들이 그각 업무 영역별로 이제 있으니까 기업용 솔루션 만들 때는 뭐 참고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있고 업계는 뭐냐 하면 업종별로 파트너사들이 이제, 본인들이 자사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뭐 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파워비아이로 뭔가 특정 부서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이 파워비아이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어떤 프로모션을 할수 있어요. 여기 보면 뒤에, 뒤쪽에 이건데, 파트너 쇼케이스 찾기 되게 있는데, 파워비아이가, 가장 최근에 그 가트너 조사에서 가장 오른쪽 위에 위치한 솔루션이 됐어요. BI 쪽에서. 제일 성장 비저너리와 실행력이 좋은 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진행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수요 예측 쪽인데 여기에 마침 있더라고요. 딱 자세히 알아보시면은 이쪽에 만들어 놓은 이제 예제 수요 예측에 대한 샘플 파워 BI 리포트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게 좀 오래된 거라 뒤쪽이 다안 나오는데, 뭐 이게 이제 기존 거, 이게 예측한 패턴이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전문 영역이니까 넘어가고. 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들면은 컨택하는 거죠. 이쪽 업체하고 솔루션은 지금 이렇게 업종별로 이제 템플릿들을 템플릿 중에서 이제 또 컨텐츠 팩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소개를 나중에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셉이나 세일즈포스나 우리는 좀안 쓰지만 다이나믹스 같이 이제 패킹된 솔루션들을 소스로 하면은 그 소스들은 정해진 데이터 모델이 안에 있잖아요. 그럼 사전에 그 모델을 기반으로 정의된 분석 리포트 세트가 싹 올라옵니다. 그런 게 이제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보죠. 지금 제가 우리 블로그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블로그 이걸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에
블로그에 처음에는 그냥 카운터를 붙이려고 했어요. 방문자 카운터를. 근데 뭐 소스도 건드려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쉽게 가장 한게 구글 애널리틱스예요. 그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검색을 좀 해보니까 관리 쪽에서 이 블로그 설정에 제어 쪽에 구글 애널리틱스에 트래킹 스크립트만 붙여놓으면은 얘가 페이지 열 때마다 구글 애널리틱스 쪽으로 이 사용 이력들을 전송을 해주는 거고, 그럼 제가 여기에 여기죠. 구글 웹 로그 분석을 가가지고 여기서 제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보면은 굉장히 그 좋은 분석이 많아요. 이거는 구글이 잘 만들었어요. 여기에 여기 보면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기능이 많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기능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자, 저는 파워 BI 쪽에 로그인 해가지고 아까 이제 이걸 했다고 했죠? 파워 BI에 로그인해서 파워 BI 그 이건 웹 서비스 쪽이고 무료 계정이고 들어가서 제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이 콘텐츠 팩이라는 게 그거예요. 콘텐츠 팩을 가져오는데 콘텐츠 팩 중에서 구글 딱 보였죠 조금 전에 이렇게. 자, 구글 애널리틱스 쪽을 컨텐츠 팩을 받겠다 딱 해가지고 여기 그럼 이제 로드하면서 구글 계정 넣으라고 나와요. 제가 딱 넣어서 OAuth 방법으로 로그인하겠다 딱 하면은 얘가 쭉 가져와가지고 만들어주는 놈이 바로 파워비아에서 이 화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12월 20일인가부터 쭉 했을 때에 전체 페이지 히트가 4,700이고, 이게 바운스가 이제 유니크 디바이스 수 같은 거예요. 이렇게 왔고, 세션이 얼마큼이고, 목요일날 스터디하면 금요일날 왕창 들어오고, 토요일날 복습하시고, 이런 패턴.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한국에서만 보지 않습니다. 여기 해외에서 보시는 분도 꽤 되고요. 보면. 이렇게 놓으면은 한국에서는 총 세션이 1,400번 발생을 했고 북미에도 몇분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보시는 분들이 캐나다도 있고 뉴질랜드까지 있는데 제가 이거 한다고 저희 매니저한테 리포팅을 해도 매니저가 있는 데가 호주예요, 호주. 근데 안 봤어. 그래서 그냥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런지 잘안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거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사전에 그 정의된 리포트를 컨텐츠 팩을 이용하면은 자기가 만들어줘요. 이런 거는 바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광고 문구 중에서 뭐 그냥 클릭만으로 볼수 있다는 그런 광고들을 하는데 이 가져오기에서 이제 조직에 사용할 때는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조직 구성원들이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또는 이제 공용 서비스 중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여러 솔루션들이 있죠. 여기에 그 우리 EDX에서 나온 예제는 여기 그 GitHub 그죠? 내가 Git을 운영하는 게 있으면 얘를 찍으면은 거기에 뭐 컨트리뷰터가 어떻게 되고 변경이 이력이 어떻게 돼 이런 분석들을 자동으로 해서 올려줘요. 그걸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좀 많이 갔는데 다시 Power BI 사이트에 가서. 자, 그래서 이제 템플릿들을 이제 절차를 거치면 내가 만든 걸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고. 파트너는 이제 아까 그 템플릿들을 좀 이렇게 업종별로 조회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파트너를. 개발 역량이 안 되면은 파트너를 찾는 게더 저렴한 비용을 할 수도 있겠죠. 한국 파트너는 제가 볼까요, 있는지? 이거는 안 찾아봤는데. 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왜 한국이 없죠? 그냥 한국 한국? 태국? 한국이 없어.
일본. 그러니까 이게 왜 한국이 없는 거지? 아, 이거, 미안. 자, 이제 한국이 없는 거 보니까 한국에서 조금만 하시면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좀, 녹화하고 있으니까 짧게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MS 입사할 때도 인터뷰할 때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싸고 기능이 좋은 솔루션이 있으면은 망해요. 왜냐하면은 시장 구조가 직거래 구조가 아니고 중간에 업체가 소프트웨어 인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야지 마진을 챙겨먹을 수가 있어요. 저렴하거나 뭐 무상이면은 그거를 쓰는 순간에 최종 고객사는 좋아하겠지만 실제로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그걸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은 싫어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객사가 부지런하게 공부하는 고객사가 아니면은 큰 사업을 하는 고객사들은 다들 업체를 시키자, SI 업체들은. 근데 SI 업체들은 비싸고 마진이 좋은 거, 단가가 큰 거, 그걸 공급해야지. 자, 유지 보수율이 도입 가격에 몇 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입 가격이 1억이면은 유지 보수율이 뭐 10%면은 연 1000만 원씩 받지만은 도입 가격이 100만 원이면은 10만 원이죠. 뭐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공급할 때. 이게 그동안 시장이 많이 왜곡된 건데, 엑셀이나 파워 BI 같은 좋은 분석 도구가 생각보다 많이 안 퍼진 게 국내 그 사업 구조가 그래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많은 BI 툴들을 제가 다뤄봤는데 엑셀이 그동안 파워 BI 나오기 전까지는 제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엑셀 가지고 프로젝트 하자는 게 없어요. 다뭐 IBM 코그너스나 무슨 어디서 공급하는 뭐 데이터 무슨 뭐뭐뭐 무슨 뷰 뭐뭐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들은 단가가 비싸요. 그러면은 그만큼 마진과 유지보수율을 챙길 수가 있는 거고 엑셀로 프로젝트 합시다. 그럼 소프트웨어 비용을 포기하는 거예요. 공급사는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제가 이거 보니까 지금 울컥해서 얘기하는데 왜 한국이 없겠어요? 왜 파워 BI로 프로젝트 안 하냐고 싸고 좋은데 무료인데 거의 자 아무튼 서론이 길었고 자 다음 가장 중요한 학습인데 단계별 학습이 보면은 거의 1대1로 EDX에 있는 콘텐츠와 매핑합니다. 순서 똑같아요. 근데 EDX에 있는 내용이 더 최신이에요. 업데이트가 얘보다 EDX가 더잘돼 있어요. 왜냐면 EDX는 돈 받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업데이트가 EDX보다 늦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기본적으로 잘돼 있고, 그래서 EDX에 영어에 굉장히 뭔가 좀 부담이 간다. 그럼 여기는 보면 많은 설명들이 한글화가 돼 있어요. 잘, 개념도 잘 설명돼 있고. 뭐 데스크탑에서 만들어가지고 배포한 거를 이렇게 본다.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영어가 약하시면 이걸 보셔도 됩니다. 단계별 학습 충분해요. 이거 잘 되어 있고, 근데 얘는 평가가 없어요. 평가가 없고 진도를 본인의 의지로 해야 되는 거고, 뭐 이것도 그렇지만 이쪽은 프로그레스와 평가가 있죠. 그래서 누르면은 패스 70%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일장까지 한 문제 틀려 가지고 빠졌죠 이게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토탈 넘어가면은 뭔가 이렇게 진도 관리할 때 이런 표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성취도가 틀려져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영어를 조금이라도 좀더 한번 익숙해져 보고 싶다 뭐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EDX를 권고드리고 아니면 여기 학습 보시면 다음 설명서. 설명서는 아까 이거 학습이고요. 얘는 정말 설명서예요. 설명서 주제별로 그 설명서가 다잘 올라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아까 이거를 보진 않았는데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뭐뭘 보실 수 있으면 이런 거 통해가지고 상세 기능도 잘 설명돼 있습니다. 다음 지원 이 서포트 여기 이제 뭐
FAQ 같은 게 여기 있어요. 뭐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나오는 게 있고요. 커뮤니티, 주제별로 많은 커뮤니티가 구성이 돼 있고 대부분 영어입니다. 대부분 영어. 포럼에 찾아보시면은 뭔가 작성하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이쪽에서 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피드백 제공. 파워비아이에 뭔가 기능이 아쉽다. 이제 피드백을 내가 아이디어를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보트, 투표를 해요. 보트가 높으면은 빨리 반영해 줍니다. 파워비아이는 매월 업데이트되고 기능들이 매월 오기 때문에 EDX 다 했다고 그냥 방심하면 안 되고 계속 새로 올라오니까 항상 봐야 돼요. 어디서 보냐? 아, 그걸 보는 데가 바로 파워 BI 블로그 하면 파워 BI 팀이 운영하는 블로그예요. 여기에 보면은 뭐 웨비나 같은 것도 있고 매월 업데이트들이 지금 올라옵니다. 지금 뭐 쉐어포인트에 통합되는 것도 얼마 전에 올라왔고 2월 데스크탑 기능 업데이트 서머리죠. 여기 보면은 뭐가 좋아졌다 이런 게쫙 나와요. 여기 뭐 매트릭스 로우 헤더에서 그 글자 줄 바꿈 같은 게 지원이 된다. 예전에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부터 해서 폰트 사이즈가 이제는 조정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쭉 상세하게 컨디셔널 포매팅 들어왔나 보네요.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대부분인데 이 세미나들도 최신 세미나들이 돼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 빼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랭킹 1위의 툴이니까 이건 보시면은 웬만한 데이터 탐색 분석은 이걸로 다 끝낼 수 있는 좋은 툴입니다. 자 이제 파워 BI 광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EDX 돌아와서 30분간 이제 얘기했죠. 자 제가 일단 연습을 아이고, 아까 왔네. 닫고요. 자, 파워비아이 다운받으시면은, 이제 64비트가 있고, 32비트가 있는데, 64비트 다운받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뭐, PC가 32비트면 할수 없죠. 랩을 한번 따라해, 보면서 이제 일장 내용들을 볼 텐데 제가 파워비아이 랩을 해보니까 자 잠시만요. 여기 이제 랩 1번 가면은 뭐 다운받으라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프리뷰스 여기가 되는 여기부터 시나리오는 뭐반 아스테링가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뭐 글로벌 업체고 지금 듣는 얘기 나오고 여기 데이터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다운받은 세팅을 먼저 기본 그 조작을 한 다음에 이어지는 챕터에서도 저걸 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처음 따라 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줘요. 그리고 얘는 이제 USA 즉 미국에서 한 매출이고 글로벌 매출들을 위해 가지고 CSV 파일 4개를 줘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인구 통계 데이터하고 아주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엑셀로 된그 인구 통계 데이터 3개를 주는데 다운받아가지고 그것들을 다 압축을 풀면 제가 정리를 여기다 해놨죠. 여기 보시면은 789메가짜리 XSDB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매출 CSV로 한 30메가 정도? 30메가 정도 되는 CSV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데이터 엑셀 요거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읽으면 오류가 나요. 64비트
SSDB 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오류 메시지에 다운받은 상태가 나거든요. 그거를 카피해서 64비트 액세스 처리할 수 있는 그 드라이버를 받은 다음에 다시 열면은 읽어지니까 안 된다고 혹시 당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 설치했어요. 시간 설치 같은 건다 넘어가고, 자, 그 랩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올리면서 랩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랩. 그래서 처음 하는 랩이 세 개인데, 첫 번째 랩은 XSDB에 가져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CSV, 세 번째는 엑셀 파일. 근데 엑셀 파일은 좀 굉장히 언스트럭처드된 그 구조가 없는 자료를 어떻게 가공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파워비에 있을 때는 저렇게 데스크탑에서 가공을 많이 안 해요. 보통은 소스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로딩만 해요. 그게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업무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IT팀이 되는데 지원 못 받고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있다. 나 혼자 다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건 이걸 좀 하시면 할수 있어요. 데이터 분석을 할때 데이터를 정제하고 가공하는 게 가장 큰 일인데 파워 BI 데스크탑은 개인용 ETL, Extract, Transform, Loading Tool을 제공하는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저거의 원래 앞선 버전은 파워퀄이라고 하는 엑셀의 모듈이 있어요, 저거는. 근데 파워비에 데스크탑에 내장이 되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일장 보면은 다 파워쿼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고, 저것도 깊게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스크립팅 랭귀지가 있고 한데, 그건 몰라도 좀 쉽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보시죠. 아, 지금 얘기 드린 거죠. 이게 이제 국내 USA 세일즈 데이터는 XSDB에, 다운받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누르면 저장되죠. 인터내셔널 세일즈는 뭐 캐나다, 프랑스 뭐 등등 4개 이거를 해서 가는 거죠. 네, 여기에 자 32비트일 경우에는 64일 경우에는 뭐 받으란 밖에 나와요. 이렇게 이게 액세스를 받아야 돼. 64비트 리디스트리뷰터블 오브 액세스를 받아야 돼. 자 비용 드리는 거 없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랩을 제가 이제 절차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파워비에 시작하면은 이렇게 처음에 뭐 동영상들도 있고 get 데이터도 있고 한데 이거 바로 여기서 get 하셔도 되고요. 그냥 깜빡이 눌렀다 당황하지 마시고 get 누르면 똑같이 떠요 여기에. 여기 보시면은 가능한 데이터의 소스 데이터 로딩할 수 있는 소스 데이터 굉장히 많죠. 이게 매월 늘어나고 있어요 매월. 거의 제가 아는 종류는 다 들어와요 이게 추가되고 있고 그 소스에서 데이터 포맷에서 잡아서 임포트하면은 파워 BI 데스크탑에 있는 인메모리 DB 컬럼 기반의 인메모리 DB 엔진 뭐 엔진 버티팩 엔진이라고 엔진 쪽으로 압축돼 가지고 인메모리로 이제 데이터가 구성이 돼 메모리 압축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리포팅 만들어 가지고 저장하면은 그 압축된 이미지가 확장자 PBIX 파일로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그건 이제 로컬 저장할 때 얘기고, 그 내용을, 웹으로, 파워 BI 서비스로 내가 가입한 다음에, 그 테넌트가 생기면 그쪽으로 퍼블리시 하면 글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압축된 데이터베이스, 인메모리 DB 이미지와 내가 만든 리포트의 서식 파일이 올라가서 웹 서비스로 이제 제공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질문. 그 올리는 게 1기가까지. 예, 무료 버전은 1기가까지 가능하다. 자, 그럼 질문이 들어오죠. 여기서. 아, 제가 질문할게요. 데이터를 새로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자, 데스크탑 버전인 경우에는 여기 리프레시가 있죠. 누르면 돼요. 그냥 할 때마다. 그렇죠. 데스크탑 버전일 경우에는. 자, 클라우드로 올릴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새로 고침을 할 수가 없죠. 끊었잖아요.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질문 먼저 물어봤잖아요. 왜냐면 이거를 개인 용도로 한두 번쓸게 아니고 어떤 조직에 쓸 경우에는 최신의 데이터가 리프레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 올렸을 경우에 리프레시 어떻게 하냐? 여기에
아,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소개 안 드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자. 이게 다그 설명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어딘가 다운로드가 있는데 저 여기에 설명서 할게요. 여기에 새로 고침 쪽에 쭉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게이트웨이가 이름이 막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이 게이트웨이를 그 방화벽 안쪽에 있는 특정 장비에다 설치를 깔아 설치를 하고 걔를 게이트웨이 구성을 해주면은 게이트웨이 통해 가지고 데이터 리플래시를 할 수가 있어요. 프로 버전이 경우에 프로 버전의 경우에. 근데 그때의 주기가 1시간 최소 주기가 그렇게 뭐그 빨리빨리 안 돼. 그게 약간 지금까지 제약 조건인데 실시간은 어떻게 보냐? 실시간은 이런 새로 고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스트리밍으로 사주면 돼요. 파워베이 서비스 쪽에다가 그건 무료 버전도 돼요. 단지 무료 버전은 그 스트리밍 건수 제한이 있죠. 시간당 뭐 아까 제한 있었죠?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가격에.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보는 거는 스트리밍 이게 실시간 보고서인데 시간당 만 건밖에 안 돼요. 무료는. 근데 만 천 원 내고 하는 거는 시간당 100만 건이 가능하죠. 이게. 그리고 아까 게이트웨이에서 그 하는 거는 이쪽 오른쪽 돌리는 거 되는 거죠. 아, 그다음 가격 얘기 여기 흐리게 써놨죠. 여기 이런 거잘 보셔야 돼요. 흐린 거, 숨어 있는 거. 아까 이제 그 프로 콘텐츠를 쓰려면은 이게 이제 한번 이슈가 됐는데 여러 명이 쓰는데 한 명만 프로 사고 나머지는 그냥 무료로 하면은 안 돼요. 이게 막혔어요. 옛날에 꼼수가 있었는데 그거 누가 물어봐가지고 예, 막혔고. 아까 자연 어플이는 영어로만 된다 얘기 드렸고, 그리고 가격이 이제 월별 가격이지만 실제로는 연간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저기 그잘 보셔야 되는 거죠. 한 달만 쓸래가 아니고 계약을 연 단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기관이나 정부 비영리기관은 할인 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소비자 가격이고, 또는 볼륨 라이센싱이 이게 아마 좀 대규모로 계약할 때에는 좀 싸게 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는 클라우드 계약할 때 껴서 이렇게 하거나 오피스 365라고 저기 오피스에 클라우드 버전 있죠? 거기에 파워비아이가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는 또 가격체계가 틀릴 거예요. 또 규모별로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까 뭐 영업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 같습니다. 소개만 이렇게 하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킨 다음에 이 get 데이터에서 첫 번째 액세스 데이터니까 여기 DB 쪽에 액세스 찍고 여기서 액세스 DB 찍으면은 이제 로딩이 돼요. 로딩이. 아참 그리고 여기 경고하는 게 하나 있는데 처음에 작업하기 전에 파일 메뉴에서 여기 옵션이 있어요. 이제 영어 나오는데 한글로 나옵니다. 설치할 때 한글 OS 설치하는 한글로 쫙 세팅이 돼요. 근데 그럴 경우에 여기에 옵션 중에서 로케일 설정이 있어요. 어디 없나? 데이터 로드 세팅. 아, 이게 파일로 돼버렸네. 아, 리저널 지역 설정에서 지금 잉글리시로 안돼 있고 한글로 돼 있거나 뭐 이러면은 AccessDB가 지금 저 영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뭔가 혹시 깨질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랩할 때에는 영어로 바꿔놓고 해라 그런 경고가 앞에 하나 있어요. 이건 뭐 지금 이제 영문인 줄에 빠졌기 때문에 영어 돼 있고 이제 할 때마다 계속 결정해주고 불러오는 아, 기본적으로는 한글 윈도우에 깔면은 그 지역이 한글이 한국이면은 한글로 다 세팅이 돼요. 기본적으로 거예요. 디폴트를 넣어놓는 거죠. 할수 있어요. 제품은 계속 한국어로 바뀌죠.
그 시스템 로케이를 바꿔주셔야 돼, 윈도우에서. 시스템 로케이를. 그 윈도우 쪽에 시간하고 로케이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쪽에서 영어로 하면 싹다 바뀌어요. 지금 딴 것도 바뀌니까. 그런 거겠죠. 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AccessDB. DB에 Access에서 이제 커넥트 하면은, 이렇게 AccessDB의 구조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둘, 셋, 넷, 다섯 개를, 이 센티멘트, 감성 부서 빼고 다, 로딩을 바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로딩 하기 전에 뭔가 수정하려나 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지금 이제 이게 파워콜이 그 본인이 ETL 할수 있는 게뜬 거예요. 보통은 이런 조작 과정은 다 이미 데이터베이스 소스에 끝나 있고 쭉 읽어보면 가장 편한데 있는 거. 뭔가 조작을 해야 되는데 IT 지원 못 받는다. 그럼 내가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랩 파일.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연 다음에, 우선, 우선 여기 보면은 읽어온 다음에, 이 데이터가, 이 세일즈 팩트 쪽의 데이터가, 일자가 1999년도 일자가 보이죠? 아까 2000년부터 2015년까지만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얘가 보면은 위에 ABC가 텍스트란 얘기예요. 1, 2, 3은 뭐 숫자형이라는 얘기고 뉴메릭한 거라는 얘기고. 근데 일자 필터할 때는 일자형으로 데이트 타임형을 바꾸면은 뭔가 많은 걸또할수 있어 쉽게. 그래서 제일 처음 하는 게이 데이트를 타입 변환을 먼저 텍스트가 아니고 여기에 일자만 필요하니까 타임 필요 없고 데이트형만 이렇게 하겠다. 이제 바뀌었죠. 데이트 타임 아이콘이 데이트에 바뀌니까 필터가 일자 필터를 쓸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뭐 2000년도 이후니까 2000년도 이후인데 아까 포함하고 돼 있거든요. 2000년 1월 1일 포함하고 돼 있으니까 이거 쭉 해서 2000년도에 January 1월 1일을 after equal to죠. 이게 한글로 깔리면 이게 좀또 한글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 영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필터링 해주면은 전체 레코드 중에서 이제 필터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로우 필터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작업한 내용들은 보시면 여기에 다 남아요. 스텝이. 그래서 이 스텝을 지우면은 다시 원복돼요. 원복됐죠. 이렇게 타입 바꾼 것도 원복됐죠. 이렇게. 그래서 잘못한 경우에는 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타입을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equal after equal to.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GUI 즉뭐 클릭클릭만 해가지고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내용이 사실은 여기 에디터 어드밴스에 가면 이건 안 나오는 거 EDX에 이게 스크립트로 얘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스크립트로 여기 보시면 확대가 안 되는데 여기에 이런 이 랭귀지가 따로 있어요. 이게 여기 이 포뮬라 쪽이나 쭉 가서 보면은 그 여기에 대한 도움말도 체크한 건 가까이 되는데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아주 고급 과정이 되면은 클릭 안 하고 이제 요것만 수정해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 이름이 뭐예요? 그 랭귀지로? 네네. 아, 한 글자짜리인데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무슨 랭귀지겠어요? 알파벳 하는데. 이건 위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예. 이거 알로 할수 있어요. 제어를 알로 알로 얘를 제어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R 스크립트 포함시킬 수 있어요, 여기. R로 된 시각화 모듈을 여기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 나와요. 끝까지 가보시면, R과 통합해 쓰는 방법이 나오니까. 근데 시각화 모듈을 저기다가 통합을 시킨다는 건 R로 짤수 있다는 건가요? R로 필터할 수 있고. 잠깐 저장을 하고, 이거 하면 오래 걸리는데, 새로 하나 열어가지고 해볼게요.
이게 지난번 들으셨으면 봤을 텐데, 지난번에 이거. 자. 새로 지금 창을 하나 연 거고요. 제가. 자, 이거. 자, 이게 그 온라인 그 사기 거래 적발을 알로 프로젝트 한 거를 샘플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데이터 탐색적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알로 어떤 그 머신러닝 로직을 반영하기 전에 데이터 자체를 먼저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 특성을 파악하는 그 단계인데, 제일 처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파워비아이 모듈들이고요. 자, 이거 이게 박스 플롯 R 거거든요. 찍어보면은 이렇게 밑에 R 스크립트를 통합시킨 거예요, 여기서. R 스크립트에서 여기 보시면은 VW 플롯이라는 플롯 모듈을 쓴 거예요. 근데 R 가지고 시각화할 때는 그 데이터셋을 굉장히 그 힘들게 코딩으로 엮어야 되는데, 지금 파워BI로 통합하면은 여기서 자, 사기권에 대한 분포. 사기권이 아닌 거에 대한 분포.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사기가 아니었는데 사기로 밝혀진 것들에 대한 분포.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그 카드사에 대한 분포. 또는 여기 좀 크게 해서 어떤 지역. 자, US 쪽에 대한 뭐 분포. 뭐 이런 식으로 좀 필터링 해가지고 데이터셋을 굉장히 쉽게 슬라이싱을 하고 다이싱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강한 거죠. 저거를 알로 코딩해서 그 어떤 부분 집합마다 시각화하려면은 세월이 엄청 걸리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이게 예측한 값과 실제 검증 데이터셋에 비교를 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결과죠. 처음에 실제로 사기권인데 예측을 사기로 한 거, 사기가 아니라고 한 거, 이건 되게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적중도 높은데, 이런 것들을, 이것도 이제, 얘는 아래 이제, 여기 그, density plot이라는 plot으로 이제 전체 분포하고 이런 거를 사기와 비사기를 보여주는 거죠. 프리딕트한 거. 여기서 이제 찍으면은, 각 내가 쓴 조건에 대해 가지고, R 시각화와 파워비의 시각화가 동시에 바뀌니까 그 사전 분석을 할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약간 먹고 샜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는 전화할 필요가 없고. 자, 여기서 이렇게 일자 바꿔주고, 그다음에 여기 데이트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 일종의 일자 코드 테이블이거든요. 근데 팩트 테이블, 즉, 그, 실적 값이 있는 놈을 2000년도 이후부터 했으니까, 코드성도 그러면 바꿔줘야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텍스트를 데이터로 바꾸고, 그리고 필터를, 자, 텍스트를 바꾸고 취소하고, 필터 걸려고 하면은, 그냥 글자 필터예요. 그래서, 텍스트 필터가, 시작을 뭘로 하냐,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할수 있어요. 시작을 20으로 시작하는 거. 그러면 얘는 필터링 할수 있어요. 근데, 그런 텍스트 필터가 아니고 타입을 바꾸고 필터를 걸면은 여기에 데이터라고 필터를 걸면은 필터할 수 있는 내용이 기간이 범위가 들어가니까 그런 그 걱정 없이 여기서 자 아까 똑같이 equal to 뭐 2000년도 1월 1일 이후 것만 필터링 합시다 이렇게 짠짠 이렇게 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이제 뭐각 테이블 명들을 바꿔주는 게 있는데 뭐 데이트는 데이트로 바꿔줘라. 여기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네임 바꿔주고 그리고 BI 지오는 지오그래 로케이션 바꿔줘라. 바꿔주면 되고. 바뀌었고, 자, 프로덕트를 바꿔주고, 프로덕트고, 빨리 하겠습니다. 건수가 좀 되기 때문에 로딩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자, 바꿔주고,
이름 바꿔주는 건 금방 바뀌니까. 세일즈로. 왜 엔터 키가 안 맞지? 매뉴팩처로는 이제 제조사니까 제조사. 이제 그 원래 이 리포트 디자인할 때 내가 쓸 거면 내가 알면 되는 거지만 내가 쓰는 게 아니고 타인에게 보낼 때에는 업무 용어에 맞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close and apply를 딱 걸면은 로딩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딩은 뭐냐 하면 XSDB에 있는 내용들을 Power BI 내장되어 있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엔진 컬럼 기반에 그쪽으로 데이터를 압축을 하면서 컬럼에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 이제 하나 압축이 돼가지고 쭉 로딩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일자는 뭐 6천 건, 뭐 지역은 9만 건 기대되는데 아까 세일즈 데이터 같은 게 이게 거의 한 900만 건 이상 올라가요, 지금. 저 비밀 파일을 엑셀이나 다른 툴에서 불러오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저거는 액세스 파일은 액세스에서 이거요? 파워 BI? 인메모리 엑셀에서 만든 걸 여기서 불러올 수 있어요. 여기서 만든 걸 엑셀로 내릴 수 있어요. 내릴 수 있어요. 보면은 특히 이제 클라우드에 배포한 다음에도 그 내용을 엑셀로 분석하겠다 그러면 엑셀로 내려가요. 엑셀하고 파워 BI는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 있어요. 엔진이 똑같으니까 뒤에. 다른 수는 안 되는 다른 수들은 SQL 서버 어널리시스 서비스 태뷸러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걔도 엔진이 똑같아요. 다트 세 개는 서로 호환이 가능해요. 약간 지금 번외 얘기지만 엑셀이나 파워 BI로 모델을 가볍게 만든 다음에 SQL 서버 쪽에 올랩 서비스 쪽으로 그 모델을 익스포트 해가지고 거기서 임포트 해가지고 모델을 똑같이 해놓고 소스만 개발은 작은 데이터셋 가지고 막한 다음에 대용량의 메인 데이터 소스만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 모델을 쓰고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해요. 몇년 전에 그래서 저기 그 북미에 삼성전자 총괄 본부에 가서 1년치에 1년치인가? 뭐, 그, 매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파일럿을 했는데, 엑셀 가지고 먼저 개발한 다음에, SQL 서버 쪽으로 해가지고 돌려서 작업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다 로딩이 됐죠? 이거 불러온 다음에 다시 쿼리를 적용해도 자, 불러왔잖아요.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Edit 쿼리를 누르면 아까 그 창이 떠요. 또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수정한 내용이 남아있죠? 요거 지우면 반복돼요. 그죠? 일단. 그러면 그냥 지금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거랑 쿼리가 좋거든요. 다시 불러 다시 바꾸면 다시 로딩을 해요. 다시 로딩 바뀐 부분만. 네, 바뀐 부분만. 이따 그 내용 나와요. 바뀐 부분만.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닫고, 저장 한번 해볼게요, 저장. 저장을 제가 여기에, 뭐, 랩1. 하면 이제 pbix라는 확장자가 있는 파일이 저장이 되는데, 저장이 되겠죠. 자, 보면은 지금 700메가 정도를 테이블 안 했지만 그거는 뭐 저장이 32메가죠. 압축을 해서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 메모리 압축된 이미지만 저장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 계정에 올릴 수 있는 게 1GB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압축 안된거한 7, 800메가 올려도 30메가밖에 안 올라가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무료 계정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 가지고 해결된다고 저는 봐요. 내가 무슨 페이스북에 근거해서 글로벌 데이터 분석하지 않는 이상 국내 업체 데이터 가지고 삼성전자 그 1년 매출 그 껌껌이 다 했을 재고 매출 그 PSI 생산 세일즈 SI 인벤토리 세개 합쳐 가지고 쫙 해도 이게 1, 2억 건이 안 나와요. 좀 하고 지금은 좀 많이 더 많이 팔려나? 자, 아무튼 랩 1은 이걸로 끝났고 자, 랩 2가 두 번째 이제 랩 2가
이제 CSV 파일을 올리는 거죠. 자, 지금 랩1에 대한 놈에 대해서 추가로 자, get 데이터를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CSV 파일을 가져오는데 지금 파일이 인터내셔널이라는 폴더 쪽에 4개 파일로 나눠져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파일 구조가 똑같으니까 폴더를 찍어서 커넥트를 하면은 해당 폴더를 내가 자, C 드라이브에 여기 지금 이 폴더죠. 오케이 하면은 그 폴더에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목록이 나와요. 이게 왜 이게 강력한 기능이냐 하면은 특정 로그 파일 같은 걸 분석할 때 로그 파일들은 지정된 시간 단위로 똑같은 것이 쫙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파일 하나 찍지 않고 해당 폴더만 딱 찍으면은 쭉다 읽을 수 있어요. 한 번에. 이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바로 로드하지 말고 에디트로 일단 넘어가면은 내가 이제 에디트 모드로 아까 파워쿼리 옛날에 모드로 와서 자, 여기서 여기 바이너리 쪽을 클릭해주면은 내가 내용을 보여줘. 자, 이렇게 읽을 거냐. 그죠? 딜리미터 다 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자, 오케이. 그럼 얘가 그 4개 파일을 합쳐가지고 그 파일의 헤더 부분만 읽어서 먼저 보여줘. 다 로드하기 전에. 이거 맞냐?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은데 앞쪽에 이제 소스 이거는 필요 없다. 이제 리무브. 지우고. 그럼 이것만 읽으면 되냐? 아, 여기서 여기서 이제 그 마찬가지로 2000년 이후만 잡아야 되니까 여기는 또 읽으면서 자동으로 자기가 데이트 인식을 했죠. CSV지만 그럼 여기서 데이트 타임 컬럼이니까 99년 12월 31일 이후 것만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9년도 31일 이후 것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필터 걸렸죠, 이게. 그리고 얘를 이제 어펜드 하는 거예요. 무슨 저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에 여기 세일즈 미국 세일즈가 있잖아요. 미국 세일즈. 지금 가져온 게 이거 어디 갔어? 이거 트랜스폼 된게 필터링 한게 이거고 이 내용을 포맷이 동일하니 세일즈에도 합치는 겁니다. 세일즈 가서 여기에 위에 이제 여러 옵션들이 있지만은 자 트랜스폼 홈에 있는 홈에 여기 어펜드 쿼리라고 있죠? 이거 한글로 나와요. 한글로 뭐라 그랬는데 어펜드 하면은 자 내가 만든 것 중에서 이름을 다시 해야겠다. 트랜스폼 샘플 이거를 여기 지금 한 거죠. 얘를 이제 이름을 인터내셔널 세일즈로 먼저 테이블을 바꿔놓고 제가 절차를 무시했네요. 네. 지금 작업한 내용을 이걸로 바꿔놓고 여기 이제 이름 바뀌었죠. 인터넷 세일즈로 세일즈 가서 세일즈 데이터에다가 지금 작업한 거를 추가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세일즈 추가하겠습니다. 추가. 추가가 됐는데 컨츄리란 칼럼이 세일즈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들어온 거죠, 그죠? 여기에. 자, 컨츄리란 칼럼 말고 보니까 USA는 얘가 지금 국내, 미국 국내 매출이기 때문에 USA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미국일 땐 USA가 뜨고 어차피 인터내셔널 쪽에는 국가가 있으니까 나오게 해보겠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레벨이에요, 사실. 여기 세일즈 가서 지금 추가했는데 여기에 컬럼을 하나 더 추가. 듀플리케이트 하고, 이 컬럼의 이름을, 다시 하시. 자, 이거를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add 컬럼에서 커스텀 컬럼으로 추가하는 게 있었네요. 이 컬럼명을 country name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이게 이제 시기. 자, if. 컨츄리명이 널이면 then
USA라고 넣고, 이게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country가 들어오세요. 여기 이제 syntax 에러가 없다 나오죠. 그죠? 제가 외웠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이거 좀 에러가 나겠죠? if, else가 언어마다 약간씩 틀려가지고 좀 확인해야 돼요. 뭐, 된이 없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여기만 틀리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잘 들어왔죠. USA 이렇게 들어오고. 얘는 필요 없죠. 삭제. 이거 남죠. 살리고 싶으면은 삭제한 거 다시 원복하면 되고. 근데 지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삭제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apply. 네, 이러면은 여기서 바꾼 거두 개만 로딩되죠.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전체가 새로 로딩되는 게 아니고 내가 손을 본 놈들은 다시 압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두 개만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천만 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또.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랩이에요, 두 번째 랩.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랩이, 야, 이제 천만 되면 할게요. 로딩하는 동안에 또 질문. 그, 이 강좌를 보면은, 아까,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거 열어서 얘기 좀더 드릴게요. 자. 2레8 말고. 저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기능이 이 쿼리 쪽에서 그 스플릿 기능을 많이 써요. 보통 쓴다면은. 이게 뭉쳐있는 컬럼들을 푸는 거. 특정 어떤 캐릭터 가지고 컬럼 여러 개 나눌 거냐. 뭐 그것도 옵션이 상당히 좋은 옵션이 많아요. 저거를 저는 제일 많이 쓰는 스플릿 같은데 그런 기능부터 해가지고 재밌는 게 많습니다, 기능이. 그래서 웬만한 형변화 뭐 지금 여기에 아까 기억나시는 것처럼 머지 기능도 있고 두 개의 파일을 합치고 또는 필터 걸어가지고 잘라내고 컬럼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좀 많이 남았으니까 이건 로우 개수는 어떻게 많이 로우 개수? 그 문제 있던 개수 못찾아 봤습니다. 아, 로우 개수는 힌트 보시면 여기에 이 데이터 창한 다음에 해당 테이블을 찍으면은 위쪽에 개수가 나와요. 거의 다 로딩을 했는데 저기 보면 답은 알려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답은 알려주지 마. 거기에 EDX 그 앞에 거기도 보면 포럼이 있고 서로 의견 교환하고 Q&A가 있고 이런데 예, 거기 내용 보면은 질문은 자연 뭐 많이 하면 좋은데 답을 알려주지 않고도 그런 질문을 할수 있는 거 자기들은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로딩이 끝나면 여기에 이쪽 그 데이터 클릭을 누르면은 각 내용별로 지금 세일즈 지금은 밑에 16,686건을 읽었다고 나오죠. 번수가 이쪽에. 아까 이제 보여드리려는 건 여기 에딧 다시 에딧 누르면 그 편집 창이 뜨고 여기에 예를 들어 이런 프로덕이 있으면은 이게 보면 뭐 공급업체하고 무슨 그룹 코드하고 빠진 거잖아. 이런 것들을 위에 찾을 수도 있고 누르면 여기서 스플릿 컬럼이 나겠죠. 나 그럼 딜리미터로 하겠어. 그 다음에 컴마가 아니고 스페이스 또는 이제 임의의 문자로 딜리미터 하겠다고 딱 하면은 얘가 잘렸죠, 두 개로. 한번 더. 얘도 자르겠어. 스플릿 하겠어. 커스텀 마이너스. 아, 잘려요. 이거 코딩으로 자르려면은 막 상당히 삽질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지금 스텝이 다 지울게요, 이렇게. 여기 네 단계로 자동해주고 7 코딩 하려면은 소위 이제 안에 내 싸고 감싸고 또 감싸고 챙기고 뭐좀 잘못 찍으면 에러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쭉 가지고 왔고요.
여기 이제 또 내용 보면은 이제 이 내용들이 클라이언트 툴 또는 웹에 그대로 떠요. 그런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통합했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이쪽에서 하이드인 리포트 이렇게 찍어주면은 이제 쉐딩이 되면서 얘는 그 클라이언트에서 안 보여져요. 볼 필요가 없죠. 클라이언트에서는 통합됐으니까. 특정 컬럼도 안 보이게 하려면 여기서 하이드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게 돼요.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잘한 것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할수 있는 게 많으니까 뒤에 좀 나오겠지만 이런 게 있고요. 자, 세 번째 랩. 세 번째 랩에서 오늘 마지막 랩입니다. 이게 또 뭐, 그 처음에 파워 쿼리, 이거 이제 파워 비아이 전신이죠. 파워 합치기 전에 이거 보고 되게 놀랐었는데, 다시 get 데이터. 지금은 이제 엑셀 파일을 가져올 건데, 여기 연도별 국가 인구 통계죠. 자, 시트 1번으로 나오죠. 그냥 딱 찍으면은 굉장히 포맷이 없는 그냥 엑셀 파일이잖아요. 여기에 위에는 타이틀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연도별로, 컬럼별로 연도가 쭉 찍혀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자, 이거 에딧 모드로 가서 딱 보면은 위에는, 아, 얘는 필요 없겠다. 그러면 얘는 자, 지우겠습니다. 탑 4개는 내가 날리겠다. 날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열은 컬럼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use first row as header. 됐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보면은, 99년도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날려야죠. 2000년도부터 필요한 거죠, 우리는. 날리고, 2000년부터 쭉 보면은 뒤에 연도가 칼럼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분석할 때좀 유연하게 가려면은 선택을 쫙쫙쫙쫙 한 다음에, 트랜스폼에 있나? 트랜스폼에 여기에 언피봇 칼럼을 딱 눌러주면은 이렇게 쭉 컬럼을 로우로 풀어준 거죠. 풀어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 이제 이름을 여기는 리네임에서 이어로 바꿔주고 얘는 리네임에서 인구 포퓰레이션을 바꿔주면은 되는 거죠.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그럼 얘가 이제 이름이 슈트1이 아니고 이름이 뭐가 될까요? 이름이 컨츄리 파퓰레이션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이어가 지금 ABC인데 이거하고 파퓰레이션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따르면 데이터 타입을 정수 홀 넘버로 바꿔줘라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인구는 소수점에 나오면 안 되죠 답만 나올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pply 해주면은 얘는 몇건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건수가 70몇 건밖에 안 되죠 된 거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일자별 내분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너무 크니까 데이터 중에서도 데이터 컬럼을 다시 빼고 이렇게 뭐 괜한 짓 하나? 자, 연도별 이어 연도별 유닛 목록 밸류가 이렇게 나와요 액시스 카운트가 아니고 왜 이렇게 나오지? 검은색으로 잠깐만요
수위 약간 이상해진 것 같은데, 원래 뭐 나올 게좀 많은데 지금 이렇게 나오네. 아, 이게 세일즈 프로덕트 데이터가 연결이 안 됐었네요. 연결이 안 됐는데 연결된 걸로 다시 세일즈와 프로덕트별 세일즈 볼게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모델링에서 관계를 하는 게 나와요. 지금 제가 확인 안 하고 있었는데. 자, 프로덕트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프로덕트 카테고리별 그러니까 세일즈의 판매량 유닛 찍어주면은 아 카테고리가 굉장히 크네. 매뉴팩처를 먼저 넣고 카테고리가 알겠다. 이렇게 하면은 밸류 유닛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 매뉴팩처 엑시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게 지금 1000만 건을 리포팅을 바로 올린 거예요. 바로 뜨죠. 인메모리 됐기 때문에 1000만 건 연산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여기 두개 하이어라키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누르고 드릴 다운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매뉴팩처러 말고 얘를 프로덕별로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누르면 해당 프로덕까지 내려가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이 그룹바이에서 그냥 SQL이나 다른 랭귀지로 하는 굉장히 시간 1000만 건이니까 제법 걸리거든요. 인덱스도 막 튜닝도 해야 되고 하는데 메모리에 올렸기 때문에 바로 얘는 그냥 팍팍팍 뜨는 거예요. 1000만 건. 1억 건이 올라가도 별 차이가 안 나요. 굉장히 빠르죠, 분석이. 자, 오늘 이제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소스가 여기에 XSDB에서 온 놈, 그 다음에 CSV에서 온 거, 엑셀에서 온 거. 자, 이걸 다한 군데 모았죠. 소위 통합, 인티그레이션, 메쉬업,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 소스에 있는 거를, 분석하는 사람의 단일 도구에다가 합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을 압축해가지고 메모리를 빠르게, 풍부한 시각화를 통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클라우드에 배포하면은, 여러 디바이스에서 자유롭게 쓸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강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